여러분, 하나님은 아빠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입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지.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요, 근본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내 직장의 상사와 내가 관계가 뒤틀려 있고 원수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직장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도 아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진정한 자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값이 치루어져야만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의 울분도 쏟아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토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아빠니까. 그러므로 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당당히 나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